네, 이슈 포커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자산관리의 이진호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은 또 미국의 리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기업 공개를 조금 현재 추진 중이죠. 올해 그 11월에 일단 리비안이 기업 공개할 예정이고, 리비안은 지금 MIT 출신 RJ 스킬인지가 2009년에 설립한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전기 픽업 트럭인 R1T와 7인승 전기 SUV인 R1S입니다. 각각 올해 9월, 10월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들 차량의 시판가는 한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200만 원 선? 예, 그 정도 되고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픽업트럭 시장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리비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을 바로 이 픽업트럭 시장으로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7월 26일 그 루시드의 나스닥 상장 이후 LG 화학에도 많은 관심이 몰렸는데 삼성 SDI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비안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일단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협업 소식이 나왔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비안은 그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한 과정에서 삼성 SDI와 꾸준히 협력을 해왔고요. 삼성 SDI가 공급한 배터리는 EL700 원통형이고 삼성 SDI는 리비안과 협력을 계기로 미국 일리노이주 노멀에 그 셀 공장 라인을 새로 건설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리비안 픽업트럭 배터리 공급으로 삼성 SDI가 약 2천억 원 정도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물적 분할이라든가 리콜 등으로 인해서 각종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삼성 SDI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가 일단 뭐 리비안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 홀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삼성 네. SDI 쪽으로 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수혜주로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 중에서는 신흥 SEC나 상하 프론테크가 있고요. 일단 신흥 SEC는 2차 전지용 안전장치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매출의 90에서 95%가량을 삼성 SDI가 차지하고 삼성 SDI 내 점유율이 약 7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 신흥 SEC를 가장 저평가된 2차 전지 관련주로 꼽았고 헝가리 공장 증설이나 전방 수요 증가 기대로 앞으로 많은 호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한프론테크는 어떤 상황이죠? 상한프론테크는 삼성 SDI의 전해질 누수 방지용 어셈블리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 연료전지 소재인 불소 수지 관련 멤브라인 EPTFE를 국산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 수소차 연료전지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재는 미국 고호사가 주로 공급하고 있던 소재인데 이번 기회에 상하프론테크는 글로벌 소재 업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단 유일하게 목표가를 제시한 유진투자증권은 7만 5천 원을 제시했고요. 일단 소부장 중에 소재는 그 한 개 제대로 개발하면은 3대가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한프론테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신 거죠. 유진투자증권 측에서 목표가를 제시한 게 상한프론테크인가요? 그렇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신흥 SEC 그리고 상한프론테크를 짚고 왔는데 이외에도 리비안 관련된 수혜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또 뭐 있나요? 사실 리비안이 스타트업임을 감안했을 때 삼성 SDI 매출에 포션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따라서 그 리비안의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 기업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대원화성과 에코캡이 있고요. 일단 코스피 기업인 대원화성은 리비안 시트 소재 업체로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도 친환경 시트 소재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대원화성 측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리비안과 거래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고 공급 물량이나 계약 기간은 현재 비공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상장사인 코스닥 기업 에코캡은 리비안의 와이어링 하네스 등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에코캡의 와이어링 하네스 제품인 인서트 크롬은 리비안뿐만 아니라 GM, 진리자동차, LG 마그나 등에도 역시 공급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리비안 관련 뉴스에 반응한 종목들이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비안 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선 계속해서 전기차 스타트업의 주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장에선 삼성 SDI에 대해서 또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신흥 SEC, 상한프론테크, 대원화성, 에코캡이 수혜주로 볼만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